호주의 한 현대차 딜러십에서 ANCAPAUSTRALASIAN New Car Assessment 프로그램 충돌 테스트가 끝난 아반떼 AD를 전시했다. 6주 전 62km/h 속도에서 오프셋 충돌 테스트를 거친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필기 처분하는 모델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딜러십에 전시한 것. 현대차가 호주에서 실시한 아반떼 충돌 시험은 15개 만점에 15개를 획득한 모델로 안전도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어냈다. 딜러십 관계자들은 이런 안전함에 대한 증거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고자 충돌 시험이 끝난 모델을 전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런 충돌 시험 결과는 딜러들에게 교육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신뢰를 얻을 수 있어 결국 좋은 판매량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편이라고 소개했다. 딜러십 관계자는 몇몇 소비자들이 부서진 현대차 아반떼를 보고 주차를 서툴게 했었나? 하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소비자들에게 64km/h로 달리면서 오프셋 충돌한 결과물이라고 하면 다들 놀라는 눈치였다고 운전석이 우측에 위치한 호주 수초 0 UMPI 가솔린 많이 탑재된다. 출력과 토크는 각각 150마력과 19.6kgm다. 변속기는 6단 수동과 6단 자동이 있다. 엔트리 모델 액티브는 6단 수동 변속기를 달고 21,490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0만 원에 판매된다.